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공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1월 제시했던 4.1% 전망치보다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라는 진단이고요. 내년에도 근본적으로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성장 속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 간밤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또 우울한 전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전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이 2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2%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불과 3주 전 5.3%에서 대폭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불필요한 품목과 과도한 재고 처리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 실적을 웃도는 6%까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최저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9% 넘게 급락을 했고 본장에서는 2%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과 소매업체의 힘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내용들과 분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상장이 또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스타링크의 IPO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으로 앞서 머스크가 올해쯤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를 다시 한번 바꾼 것입니다. 이 스타링크는 현재 연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일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상장 연기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개발 칩인 M2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체 개발한 맥 제품용 칩 M1을 공개한 지 1년 9개월 만에 선보인 후속작인데요. 이를 통해 애플의 PC와 태블릿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M2는 전작 대비 CPU 속도는 18% 빨라졌고 GPU 성능도 35%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를 통해 인텔과의 결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인텔의 매출 10%를 차지하던 대형 고객사였는데 이번 칩셋 공개에 따라서 애플이 완전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이 독자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또 이러한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기업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